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미 리즈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주간 운세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날이죠. 자, 주간 타로 운세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거고요. 지금 뽑는데 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태풍도 온다는 소식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기분이 깔아앉는 날입니다. 자, 오늘 주간 타로 운세 전해드릴 날짜는 9월 7일에서 9월 7일에서 13일까지 주간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제가 타로 카드로 뽑아서 전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크게 별들의 어떤 각도들은 형성되는 것은 덜합니다. 자, 그러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거나 불거나 이런 현상은 좀 덜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다음 주에 행성의 움직임에서 조금 특징적인 일이 있어요. 하나는 화성이고 하나는 목성이 되는데, 지금 화성이 양자리에 있거든요. 양자리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화성이 백을 합니다. 역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9월 9일부터 해서 나중에 10월 14일까지 제법 길죠. 한 두 달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화성이 역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화성은 우리가 긍정적인 별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화성은 부정적인 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별로 보죠. 그래서 뭔가 싸우고 투쟁하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에너지 분출을 하는 어떤 별로 보는 것이 화성의 별입니다. 그리고 화성의 별은 남성의 별이 되죠. 그래서 그게 역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역행 동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 하다가 그러니까 역행이라는 것은 회자를 때때로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툼에 관한 것들이 예전에 멈췄다가 다시 분출되는 어떤 형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후적인 것도 약간은 조금 확실하게 드러나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화성의 역행 기간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이 화가 나고, 그리고 옛날 어떤 뭔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회자되고, 그런 일들이 화성의 역행 기간에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역행은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9월 9일에서 10월 14일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마음을 좀 차분히 하시는, 그러니까 불난다, 화난다 이러면은 계속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진정시키는 그런 자세로 임하셔야 된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염소 자리에서 역행하던 목성이 이제 9월 13일부로 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순행을 해서 목성은 12월 달이 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물병 자리로 이제 쭉 순행을 해서, 지금부터 순행을 해서 물병자리로 아마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염소자리에 있던 어떤 토성과 그리고 목성과 명왕성의 어떤 세 개의 조합은 이제 12월 달이 되면 해제가 되면서 깨지게 되죠. 그래서 깨지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월이 되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목성하고 토성하고 같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성하고 목성은 우리 은하계를 상징하는 별이기 때문에 올해같이 기이한 일들은, 그러니까 뭐 코로나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우선은 종식되지 않겠나 하는,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성하고 토성은, 목성은 특히 사업성의 별로 보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것, 금융에 관한 것,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것들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내년에 더욱더 이슈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적인 어떤 이슈는 조금 저는 덜해질 거라고 보고요. 저 판단에는 이게 어떤 경제적인 거에 의해서 굉장히 내년은 좌우되는 한 해가 될것 같다. 자, 점성학에서의 어떤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은 목성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12월이 되게 되면 목성이 이제 물병 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세계가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자, 기이한 일들을 정말로 제가 살아오면서 올해는 정말로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행성들에서 오는 것이냐,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냐가 사실 물음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 겪어보면 알겠죠? 자, 구독자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됐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진정되는 뭐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별자리별 운세 제가 한번 양자리서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자, 완즈3입니다. 자, 그러면 기다린다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거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고, 자, 확장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기다리는 어떤 그런 주간이다. 대체적으로 기다림의 결과는 나쁘지 않다. 자, 우리 우선은 자,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자, 누군가 뒤에서 잔을 내밀고 있죠. 자, 그런데, 내키지 않아서 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금전적인 면에서 이 잔은, 받아봐도 괜찮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뭔가 제한적인 요소로 하면 하기 싫다는 마음보다, 어떨까라는 호기심으로, 금전적인 뭐 투자 제의나 아니면은 뭐 문서나 이런 면에서 조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은 좋아요. 컵 9개가 있어서, 만족을 얻는 직업적인 운세이다. 자, 그래서 평가나 뭔가, 가족적인 분위기나 이런 면에서 양자리 분들은 직업 운은 이번 주에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가 이게 좀 별로죠. 자, 이게 좀 삐졌어. 이게 지금 다 들고 간다고. 그래서 연애는 이상하게 싸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뭔가 그에 대해서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녀에 대해서 의심스럽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 금전적인 문제나 여타 생활적인 문제에서 약간은 뭔가 싸하니 기분이 안 좋다라는 어떤 느낌이 드는 게, 이번에 어떤 연애적인 운세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건강은 염려 없으니까 이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근데 이번에 이게 금전적인 궁핍함이 좀 있으세요. 이번 주에. 자, 근데 그게 긍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약간 조금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조금 궁핍하다, 이런 느낌을 즐기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껴 쓰게 되면, 아마 나중에 그게 남은 만큼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아껴 쓰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될수 있다. 자, 부정적인 결과는 뭐냐면, 자, 미래를 위한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것을 그대로 이어가지, 새 거는 조금 별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너무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이번에는 썩 좋지는 않다. 자, 그리고 좀 낭비하는 것도 이번 주에는 좋지 않다. 자,
양자리 분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제안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성과가 있다. 그 다음에 연애는 서로 약간 싸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연애 카드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이번에는 아껴 쓰고 내가 좀 돈이 모자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것이 좋답니다. 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아껴 쓰시고 이번 주에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그런 거 좀 별로고 그다음에 약간은 조금 내실을 기해서 사시는 것이 이번 주 양자리 분들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우리 양자리 분들 운세 이번 주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자, 다음 별자리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아 볼게요.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청운으로 보게 되면 나이트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은 말을 타고 사람이 멈춘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근데 말과 사람은 같이 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마음은 같다. 하지만 더디게 온다라는 카드가 이번 주에 황소자리 분들의 운세입니다. 자, 그래서 소식은 분명 올 것이니 이번 주에는 좀 기다려야 한다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내실을 기하면서 다음을 조금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임하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요 금전운은 쓰리 펜타클이거든요. 여기엔 돈이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돈을 또 흘리는 모습이어서 조금 좀 그렇긴 한데 금전적인 면에서는 전문가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펜타클 쓰리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조금 흘리는 모습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이번 주에는 지출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껴야 되고 아껴야 되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 황소자리 분들도 최대한 아끼고 그리고 지출을 좀 줄이고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서 투자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뭔가 구매를 하시거나 큰 거는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전문가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출과 여타 면에서는 조금 아껴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금전적인 운세.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이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판단을 내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민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이익인가 어느 것이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보자. 깊이. 자, 아시겠죠? 자, 황소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약간은 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 들고 만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카드랑 딱 이렇게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연애는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어떻게 한다? 약간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금전은 원래 연애는 금전과 조금 별개가 될 수 있는데 요거는 별개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랑에 관해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카드가 연애운에 떴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건강운은 은둔자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은둔하고 싶다, 우울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우울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건강은 우울한 기분이 든다예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어떤 우울함
앞날을 알 수 없음, 뭔가 불안함, 이런 것들이 나중엔 다 긍정적인 작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약간 정지되고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부정적인 거는, 돈에 대해서 어떤 비밀을 가지는 것, 개인적인 비밀을 가지는 것, 이거에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열일을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총운으로 보게 되면 말이 멈춘 모습으로 나와서 정지되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한다라는 총운의 카드가 뜨고요. 그리고 돈은 지출은 줄이고 전문가와 상담하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 연애는 실질적인 금전과 관련된 연애가 떠 있다. 그리고 건강은 우울하지 말자. 그 다음에 불안함이 긍정이 될 것이며 나중에 금전적인 비밀을 갖지 말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열일하지 말자. 아시겠죠? 자, 황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쌍둥이 자리 분들 타로 카드 뽑을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이번에 안 좋은 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큰일 났어요. 자, 저도 쌍둥이 자리인데 사랑의 칼을 맞았어요. 자, 마음의 방패를 세우셔야 되겠죠?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소드 7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흘리고 다섯 개를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두 개를 가지러 와야 되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으니 잘 챙겨야 되고 이번 주에는 뭔가 확실한 완성이 아니다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 사람들의 회자입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어떤 뭔가 찜찜한 뭔가 있던 어떤 것들이 다시 와서 나에게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드 7은 썩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시 해야 된다. 회자된다까지 그 세 개가 어떤 총운으로 뜯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묶여 있어요. 자, 그래서 금전은 뭔가 묶여 있기 때문에 계속 묶여서 가야 된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대비는 뭐냐면 불로소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빨리 해결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뭔가 빨리 해결될 것은 아니다. 금전적인 면에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빠른 어떤 결과를 바라시는 분들은 금전에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결과를 바라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는 묶여있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는 페이지 컵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이 있을 수 있다. 해요. 그래서 새로운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자, 고기 세 마리가 오고 있죠. 그래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져보자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랑에는 지금 칼을 맞았어요. 자, 그래서 방패를 세우고 철갑을 두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에는 방패를 세우고 가자. 자, 건강은 괜찮아요. 자, 습생을 먹는 것을 잘 챙겨 드시고 하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투 펜타클께서 두 가지를 가능성을 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만 올인하지 마라. 두 가지 가능성을 도라. 그래서 이거저거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아라 등.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와중에 자 제안, 이거 안 좋습니다. 남자가 뭔가 잔을 들고 와서 하는 어떤 제안,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동업의 제안, 사랑의 제안, 누군가가 와서 제안하는 것은 이번 주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X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소드 7번은 놓치는 것이 있다. 다시 해야 한다. 다시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거기에 금전은 묶여 있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제한이 있고 사랑에는 칼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자, 두 가지를 보자. 두 가지. 그렇게 되고 자, 누군가 새로 오는 어떤 제안들은 썩 좋지 않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 처녀자리 분들입니다. 아, 처녀자리가 아니고 개자리 분들입니다.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계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계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면 자, 여자가 낯들고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뭔가를 끝낸다는 소리죠. 그래서 끝과 시작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는 여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여성인가 봐요. 여성이 보이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관련성을 가지면서 뭔가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남이 있는 카드가 이번 주에 우리 계자리 분들에게는 보인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엠프로 카드예요. 그러면은 나라와 관련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또 혹시 우리가 또 계속 뭐 돈도 별로 줄 것 같지는 않던데 봄에는 우리가 선거한다고 돈을 받았는데 가을에는 돈을 안 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제가 보니까 10만 원도 안 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대출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결론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그다음에 문서 크게 잡는 거, 그 나라와 관계된 거, 자, 그리고 큰 집단과 관계된 면에서는 이게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다.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계좌리 분들에게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의 칼이 움직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성의 어떤 칼로서 결론이 뭔가 좌우되는 여성의 어떤 파워, 힘, 요거와 관련되면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자 페이지 펜타클이기 때문에 현실을 근거로 하는 연애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랑은 감정인데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뜻은 같이 살아본다. 그리고 같이 가본다라는 현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괜찮아요. 자, 돼지처럼 보입니다. 이 카드는. 자, 그래서 약간 다이어트 계자리 분들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 계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는 다이어트가 좀 필요해 보여요. 지금 못 나가시니까 다이어트가 상당히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그래도 명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와요. 뜻을 세운 대로 움직이시라. 이렇게 나오고요. 자, 부정적인 거는 망설임이에요. 자,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칼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망설임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데스 카드가 뜨거든요. 그 다음에 끝남의 카드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엠프로 카드이기 때문에 문서, 나라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여성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애는 현실을 근거로 한 사랑, 그 다음에 건강은 다이어트 좀 하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밀어붙이는 거, 그거 괜찮다. 이번 주에는 자, 두 가지로 고민하는 거, 그거 좀 별로다. 아시겠죠? 자, 우리 계좌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사자자리 분들은 우선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같다. 총운으로. 자, 운명적인 계기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죠. 어찌 보면. 근데 요게 잘 촉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사실 일주일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뭔가 나에게 중요한 어떤 계기점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자, 세세하게 잘 판단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신의 은총이 어디 있다? 사자자리 분들의 옆에 와 있어요. 그래서 촉을 잘 세우고 잘 들어보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운명적인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사자자리 분들의 한 주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지출을 조금 멈추시고 그 다음에 처리해야 할 것은 처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돈과 관련되면서 지출은 재고하시고 처리해야 할 것은 처리하는 것이 좋은 어떤 금전운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게 더 내 실인가, 그게 더 나에게 좋은가라고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내 내면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자세로 이번 주에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좋습니다. 이게 텐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은 결혼 허락을 받는다. 이렇게 치면 집안에서 누군가 소개를 한다. 자, 그런 것들 다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연애의 어떤 결실이 있는 그런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걱정은 없는데 나인컵이기 때문에 우선은 새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약간 상심이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카드는. 그래서 마음의 상심을 주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술, 이게 다 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주를 조금 주의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면은 여성의 판단이에요. 자, 완즈 퀸이죠. 그러면은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이 여성과 관련되면서 여성의 판단력에 의해서 뭔가 결정하는 이런 것들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어떤 판단력과 결부된 그것은 이번 주에 좋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뭡니까? 무슨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그리고 뜬금없는 생각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 집에다 우린 집을 짓게 되죠. 그래서 황당무계한 생각들 이런 거 진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자자리 분들이 자기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생각들, 그거는 이번 주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10번 카드가 뜨기 때문에 운명이 당신에게 와 있다. 그 다음에 금전은 지출과 처리할 것을 절약하고 명확하게 하자. 그 다음에 직업은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한다. 그리고 연애는 좋다. 그 다음에 음주 가물을 주의하자. 건강은 여성을 믿어라. 그 다음에 뜬금없는 생각들은 긍정적이지 않다. 아시겠죠?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자리 분들 운세 뽑아볼게요. 자, 전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전자리 분들은 5컵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삐져가지고, 둘이서 삐져가지고 앞뒤로 이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삐졌다는 마음을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여자리 분들의 이번 주의 총운은 삐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으로 인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요래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음이 좀 아플 수 있는 그런 한 주의 카드가 총운으로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운은 좋죠. 식스완지이기 때문에 금전에 대한 어떤 결과 이런 것은 좋다. 그래서 투자도 좋고 그리고 나온다는 돈도 좋고 그래서 금전적인 결과와 관련된 것들에서는 어떻다?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엄마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직업과 관련되면서 뭔가 생각이 많은 거고 아이와 관련되면서 직업과 고민이 좀 많은 거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진정 이것이 맞는가 생각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감정적인 자세로 이번 주에는 생각이 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킹완즈입니다. 자, 그는 고집이 셉니다. 됐다시 엄청 그래서 엄청 고집이 센 남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남자 때문에 사실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그분은 고집을 끊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은 좀 맞춰주세요. 마차입니까? 맞추어 주세요. 자, 우리 전자리 분들은 맞추어 주시고, 그래서 맞추어 주게 되면, 또 우리가 보살핌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남자분이 고집을 엄청 세운다. 요렇게, 카드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자, 괜찮고. 자, 그리고 이 카드가 사실은 임신 카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년기에 계신 분들은 아이의 임신도 가능하다. 요래 보이고 그 다음에는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이어트 좀 필요합니다. 이 카드도.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어쨌든 이번 주에는 승리하고 행복하고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계신 행복감을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행복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아프게 나오는지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겠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남자의 칼이에요. 자, 입으로 칼을 뱉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결정력 남자의 권한 이런 거 이번 주에 우리 자녀자리 분들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마음이 아플 수 있다. 금전운은 승리한다. 좋은 결과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고민이 된다. 그리고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남자분이 고집을 많이 세운다. 그 다음에 건강은 혹시나 아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임신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둘이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 자,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남자가 결정하는 것.
남자의 언어적인 측면 이런 것이 부정적입니다. 자, 전유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전칭자리 분들 운세 뽑을게요. 초칭 자리 분들 이번에 카드가 조금 이상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전칭 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데빌 카드가 떴거든요. 자, 이 타오고 데빌이 여기 완전히 지금 이렇게 나왔고 여기다가 운명의 수리바퀴도 나왔고 데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스펙타클합니다. 이번 주가 우리 전칭 자리 분들 약간 스펙타클할 것 같은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저와 인연이 있는 분들은 또 잘 맞잖아요. 그래서 뭔가 묶인 듯한 느낌이 드는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묶여가야 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묶여있는 거고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묶여가야 되는 그런 한 주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 카드가 금전적인 면에서 결과는 좋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거나 문서를 잡거나 문서를 팔거나 여타 면에서 변화가 오는 한 주입니다. 근데 이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 작용이 조금 좋은 작용일 거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꼭 만약에 문서를 잡아야 되시는 분들은 조금 별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팔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어떤 계기점을 맞이하실 것 같다. 이걸로 보게 되면.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번 주에 우리 전칭자리 분들에게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은 좋아요. 텐컵이기 때문에 가족적이고 감정적이고 좋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도 좋아요. 연애도 썬 카드가 뜨기 때문에 연애도 아기가 나오죠. 여기서 나와서 밝음을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연애적인 측면도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좋은데 너무나 밝은 정망은 때때로 우리를 뭔가 실수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너무나 밝은 전망 속에서 남자가 하는 실수들 그런 거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연애적인 측면은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근데 건강의 타워가 떴죠. 자 이러면 건강에 배실한 일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우선은 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 타워가 이렇게 하면 이 코로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칭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안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은 이건 제가 나라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은 좀 집 안에 계시고 먼 거리는 좀 삼가하시고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도 반대일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타워가 뜨기 때문에 운전 코로나 그런 면에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데스카드예요. 뭔가 끝남이 좋은 거라고 하네요. 뭔가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 묶이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끝내버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 팔아버리란 말이지. 자, 그래서 어쨌든 끝남이 좋은 거라고 하고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너무 많은 걱정들은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되는 거는 조금 걱정을 안 하게 삼가하시고 어쨌든 끝남이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데빌 카드 그래서 묶여간다. 묶이지만 끝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묶여가야 한다. 자 금전에서는 중요한 계기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컵 10개 만족적인 측면
연애는 밝고 긍정적이다. 그리고 건강은 자 조금 주의하자.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요 긍정적인 측면은 끝냄. 부정적인 측면 너무 많은 걱정들 걱정한다고 다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걱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천칭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정갈자리 카드 뽑았고요. 조금 있다가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은 금전운에 자, 정갈자리 분들은 보세요. 자, 칼이 하나가 떴어요. 자, 그러면 정갈자리 분들은 칼이 하나 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결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적인 측면이나 어느 측면에서 명확한 결정이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확실한 게 좋은 거다. 경상도 말로 확실한 게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확실한 결론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동업의 제한, 사랑의 제한, 그래서 제한적인 여성과 남성이 하는 제한적인 측면이죠. 자, 그런데 컵이기 때문에 컵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제한적인 측면만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완즈,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이끌림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것과 관계되면서 조금 호기심이 가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녀가 의심합니다. 자, 이 여자가 막대기를 들고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는 그녀가 의심한다는 뜻이에요. 자, 남성분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녀가 나에 대해서 물론 연애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 진실성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가지면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확신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괜찮아요. 근데 좀 우울해요. 자, 소두 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정갈자리 분들은 조금 쉬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끝냄이 좋다고 합니다. 자, 칼 10개 맞고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끝냄이 좋다고 하니까 명확한 끝. 시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뭔가 재회나 부활이나 다시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재회를 기다리는 것들은 적 좋은 것은 아니고 재차 오는 어떤 법률적인 것도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오는 심판 판결 있는 것들은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측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큰 칼이 뜯기 때문에 뭔가 결정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제한 그리고 직업적인 측면에는 새로 시작되는 것 그리고 연애는 그녀가 의심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건강은 조금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끝남이 있다. 그리고 끝남이 있는 것이 긍정. 어떤 심판, 부활, 재활 이런 것들은 부정. 아시겠죠? 정갈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썩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사수자리 분들이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파이브 펜타클이 떴거든요. 자, 요거는 약간 궁핍함을 의미하는 카드죠.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파이브 카드는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서 문 밖에 있는 모습이어서 웨이트보다 조금 더안돼 보입니다. 이 카드가 이상하게. 그래서 금전적인 측면에서 재정 관리를 잘 하시고 단속을 잘 하시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금전적인 측면에 조금 성과면이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카드가 이번 주에 뜨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측면에 정말로 금전적인 측면에서 쓰리 완즈는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카드가 이번 주에 뜨는데요. 대체적으로 결과는 좋아요. 근데 한 3주 정도로 보고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 2, 3주 정도 기다려야지만이 우리 사수자리 분들이 그러니까 기다리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것은 그래도 좋아요. 나인 펜타클이네요. 자, 그러면 아홉 개의 어떤 동전이 뜨기 때문에 직업적인 어떤 성과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자, 근데 이게 활달왕은 기운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풍족하면서 괜찮은 저기가 조금 안 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운으로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연애가 파이브 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쯤에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마음이 아픈 그런 어떤 연애 운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상처를 안줄수 있게 우리 사수자리 분들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삐졌어요, 지금. 자,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건강은 요게 요렇게 되면 요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 펜타클 3는 전문가 카드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간호사로 약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병원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그래서 전문가나 병원이나 요런 도움이 우리 사수자리 분들에게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에 긍정적인 측면은 컵에이스예요. 자, 그러면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것들, 새로운 제안들, 그리고 물, 이런 것들 다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밀어붙이는 게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뭐 이렇게 막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썩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삼가하세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파이브 펜타클은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궁핍함,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출해야 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실제로 보게 되면 결과는 한 3주 이렇게 보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여성분들이 관련이 있게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금전적인 성과는 있을 것 같다. 연애는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그다음에 자, 그리고 건강은 조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감정적인 면이 이번에는 좋다. 새로운 거.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너무나 밀어붙이는 것.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사수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염소 자리가 되죠. 자, 염소 자리 분들 운세 뽑아 볼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 자,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완즈 7번이 떴거든요. 바쁩니다. 자, 그러면, 세븐 완즈이기 때문에 염소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바빠요. 그래서 일도 많고, 신발 신고 할 정도로 일이 바쁘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뭔가 바빠요. 바쁘고, 일도 많고, 생각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남의 일도 어쩌면 대신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 시국에 이렇게 바쁜 건 사실 좋은 거죠. 그래서 경쟁률도 높고 그래서 어쨌든 뭔가 바쁜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염수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뜨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자와 관련이 있으면서 지출 또는 투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자, 근데 약간 의심하고 생각을 깊이 해서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10 펜타클은 10개의 펜타클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금전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주다. 그래서 성과가 좋다. 평가도 좋다. 이번 주에 염수자리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컵 9개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까맣고 하얗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중적임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은 기분은 좋은데 약간은 숨기는 것 이런 면에서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인다. 연애적인 측면은. 자, 그 다음에 자, 건강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눈이 좀 안 좋을 수 있고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건강적인 측면은 이번 주에는 약간 어쨌든 조금 답답함, 눈 시력이 안 좋음 그리고 혹시나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검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기존에 건강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안 좋아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하는 게 좋아요. 왜? 이게 눈을 가리고 있고 칼사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건강은 참고하시고요. 자, 그 긍정적인 측면은 월드카드입니다. 완성점을 이룬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는 완성점을 이룬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될 거야. 아마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이 칼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는 명확한 결정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보류하시고 다음으로 미루시고 풀어보고 품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품어보면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자, 세븐 완즈 바쁘다. 해야 할 일이 많다. 자, 그다음에 금전운은 여성과 관련이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다. 자, 그다음에 연애는 조금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건강은 눈이 좀 안 좋을 수 있고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미루고 있는 거 있거든. 건강 검진을 한번 받아 보자. 그다음에 내가 이루는 생각하는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결정이 썩 좋은 건 아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 아마 행운이 올 거예요. 자. 물병자리 분들, 제가 초운으로 이상한 거 뽑았어요. 자, 타워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를 것이다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갈 거야 했는데 아닙니다. 요로 됩니다. 그래서 타워 카드는 예상 외의 변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 외의 다른 길이야라는 뜻이라 되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가졌던 생각의 어떤 고집을 무너뜨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타워 카드는 에고의 무너짐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 카드는 어쨌든 변동, 변화, 다른 길, 다른 방향성, 특별한 일, 자,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총 운으로 떴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어찌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10번이에요. 그러면은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로또, 이런 것도 되겠죠.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거 반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어떤 좋은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킹 펜타클이기 때문에 남성의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고, 남자의 금전과 관련이 있게 되는 거고, 윗분, 돈 많으신 분과 관련이 있는 어떤 금전운이, 그 직업운이다. 그리고 요게 타워인 것 같아요. 이게 연애의 칼을 들었어요. 데스. 그래서 뭔가 끝남이 있다. 예상 외에 뭔가 끝나버리는 것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다투지 마세요. 데스 카드가 자, 연애운에서 떴어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카드가 여기에도 떴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프신 분들 중에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위해서도 어쨌든 전문가가 조금 필요한 카드로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끝까지 해보셔야 돼요.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자, 그런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움직여보는 것이, 유지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물병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 가족이고 많은 사람들이고 금전적인 지출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 같이 만족할 수는 없어요. 가족을 다 같이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타워 카드가 뜨고요. 자, 그래서 별시런 일, 또 변동들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금전은 중요한 계기, 직업적인 면에서는 돈 많은 남자의 영향력, 그 다음에 연애는 데스카드, 그래서 끝. 건강은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이번 주에 열심히 하셔야 된다,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고, 물병자리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물고기 자리가 됩니다. 낙하들을 제가 뽑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이번 주 카드가 더문 카드예요. 자, 그러면 초문 카드가 더문 카드가 뜨기 때문에 불안함을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어. 두려움이 들어. 이런 카드가 문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앞날에 대해서 막연히 약간 두려움이 드는 카드가 이번 주 총운으로 떴어요. 자, 근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데스 카드입니다. 그래서 데스 카드는 뭔가 끝남을 의미하는 카드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전적인 면에서 확실한 뭔가 마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도 10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께 뭔가 끝나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도 뭔가 종료됨을 의미하는 카드가 이번 주에 뜨고요. 그 다음에 연애가 약간 재는 듯한 금전을 가지고 재는 듯한 그런 어떤 연애 운의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현실적인 것과 결부되면서 정말로 이것이 나와 같이 해서 괜찮을까 이익이 될까라는 생각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연애는 현실과 관련된 어떤 고민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자, 근데 자, 긍정적인 측면은 체리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어붙이세요. 이동하세요. 여행하세요. 자, 그리고 어쨌든 달려가세요 등.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 내면의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이 아니고 내면의 비밀을 가지고 앉아있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어쨌든 총원으로 보게 되면 문 카드 뭔가 약간은 달적인 비밀적인 요소가 있어서 뭔가 두려움, 앞니를 알 수 없음 그런 카드가 뜯고요. 총운으로 금전적인 면에서는 끝, 직업적인 면에서도 끝, 연애는 현실적인 고민, 건강은 괜찮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밀어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양자리에서 어디까지, 자, 물고기 자리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혹시 지난주에 우리 별자리 운세 끝에 국가운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자, 지난주에 달 카드가 나왔잖아요. 자, 그렇게 나왔었고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 사우스 코리아 남한을 운세의 대상으로 뽑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운세가 어떨지 한번 총운을 뽑고 정치, 외교, 경제 또 뭐가 있나요? 정치, 외교, 경제하고 자, 그리고 전체적인 나라의 어떤 건강적인 측면, 자, 그다음에 날씨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타로 카드로 또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자, 다음 주에 우리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남한의 우리 주운입니다. 자, 그러면 총운으로 보게 되면 킹 완즈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뭔가 남자의 강한 영향력에 의해서 다음 주는 좌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서와 관련이 있는 거고, 창조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다음 주에 총운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어쩌면 고집을 상당히 부리는 어떤 그런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 자, 불로서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로나는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어쩌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정치 러버 카드가 뜨네요. 지금 시끄러운데도 관련성이 좋다고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알게 모르게 시끄럽다 하더라도 자기네들끼리는 관계성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러버카드 서로 잘 조율을 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교는 컵퀸이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이 있으면서 뭔가 감정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외교는 여성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것,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것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으면서 감정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것 또한 크게 문제는 없는 카드입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경제가 지금 어둡대. 당연히 어둡겠죠. 이게 지금 헐밋이 되니까. 자,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은 사실은 어둡습니다. 자, 별이 떠 있긴 합니다. 자, 하는데 다음 주에는 경제적인 측면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날씨. 자, 그 다음에 날씨죠. 자, 날씨는 약간, 이게 날씨는 정말로 뭘 봐야 됩니까? 아, 요렇게 보니까 조금 흐려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좀 많이 끼고, 요렇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기상예보관이 하는 예보들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제가 그래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서 어쨌든 조금 흐리지만 맑은 태양도 좀 보이고 그런 날씨가 다음 주에 계속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거는 우리가 건강운이죠. 건강운에서는 컵3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컵3에는 어떤 만족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컵3 안에는 어떤 정략적인 것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컵3는 우리 만약에 코로나 문제라면 아마 어느 선에서는 아마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소드는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큰 사건이나 상처 주는 사건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는 경제적인 측면이 상당히 어떤 좀 대두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이상하게 우리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정치는 약간은 이렇게 뭐 사회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카로로 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구독자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경제가 자,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참 상담을 해보면 자, 누구나 당하는 거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창업을 했고 올해도 이사를 했고 사실은 직업의 변화도 좋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상황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하지만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왜? 여기에 다 말을 붙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운세 참고하셔서 한 주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